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록 말씀을 우리는 꿀같이 먹고 채워져서 내 신비에 채워져서 이제 마지막 5개월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걸머지고 5개월 동안 사탄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3일 반 죽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올라오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면 우리는 주님 구름 타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믿어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록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꿀같이 먹으면 내 원죄가 사하여 집니다. 은혜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영혼 구원 받았지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선악과의 죄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체는 썩어져 버리고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쪽짜리 주님이 아니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비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불러주시고 빼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옛 언약,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유다서까지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 알곡 만들어서 열 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만 데리고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문제가 계시록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성도, 우리가 마지막 끝들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가야 할 것은 20세기까지는 계시록이 2단, 3단 했지만 21세기는 계시록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읽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선악과의 재질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복음서를 그 예수님의 발자취는 사도가 했고 마지막 계시록 말씀과 예언서의 말씀은 선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나눠주셨는데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모르고 아직도 씨를 뿌리는 농부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추수하러 오시려고 지금 계시록 말씀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계시록도 아직도 2단 3단 하면서 발로 차버린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합니다. 계시록 22장 끝을 보면 오메가입니다. 끝을 보면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내 마음만 가지고 있죠. 마음만 타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 열정을 거기다 집어넣고 생명받자 주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불쌍한 자 되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사탄마귀 잡는 책입니다. 사탄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지 그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읽으려면 못 읽게 합니다. 사탄마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먹으면 하나님 나라의 반쪽짜리 영혼 구원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권 누리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시록 말씀 못 보게 만듭니다. 계시록 말씀은 학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허버드 대학교에서 이 계시록을 풀라 그러지만 수천 가지로 나옵니다. 계시록은 앞에 있는 게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게 옆으로 가고 한 장에 몇 가지로 계시록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사탄마귀가 이거 절사적으로 이것을 막지 아니하면 자기네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저 사탄마귀는 영물입니다. 저 용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꼬불꼬불이 저 뱀 리오야단 저 용이 지금 잠자고 있을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 사명입니다. 끝까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자기네들은 유황벌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네들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악자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 가지고 사탄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싸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말씀을 사수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탄마귀의 움직이는 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사탄마귀는 용입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돈을 가지고 세상을 전부 다 자기 거 만들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명예로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제일 군림하기 좋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넘어가기 쉬운 물질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누굴까요? 지금 전 세계에 와서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멋지게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단일화해서 전 세계가 사탄마귀가 통치하는 세계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해서 눈은 있지만 봉사요
귀는 있지만 귀먹거리요, 입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한다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걸머지고 가야 되는데 잠자기 더 좋아할 것입니다. 육의 영을 줄 것입니다. 잠자게 하고 육의 영을 주어서 세상으로 넘어가게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같이 먹어라.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한다. 5개월 환란 때에 다시 우리는 예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같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피 터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걸머지고 우리는 이 속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에 무엇 주셨어요? 성령님 주셨어요. 불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성령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고 예수가 구주로 그래서 순교하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사복음 주님의 행적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습니다. 그 믿음의 백성들을 중에서 하나님이 빼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시록으로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 하나님의 신을 이사야 11장에 1, 2절에 1, 2, 3절을 보시면 일곱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가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왕권을 가지고 갈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알곡은 어디로 가요? 천국 창고에 였습니다. 죽정이는 어디로 가요?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알곡이 되었느냐, 내가 죽정이가 되었느냐, 그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세상 임금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 했기 때문에 물질로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세계를 군림하고 있는 프리메이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싸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교싸움이 가장 큰 전쟁이기 때문에 종교싸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단들을 모아서 카톨릭으로 집어열려고 지금 하고 있고 들어가서 교리를 배우는 목사님들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야 이 계시록 말씀만 열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술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서 이제 환난 시대로 오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으로 우리는 채워가야 됩니다. 며칠 있으면 8.15 해방 광복절이 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36년을 일제에 종살이하게 만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려고 우리에게 36년을 하나님이 일본을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우리는 구약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표면적인 것이고 신약은 표면적인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면적인 이 일을 행하고 갑니다. 그런데 8.15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8.15 하는데 광복절 얼마나 귀한 8.15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8.15 우리 하나님께서 70년 대한민국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종지부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보릿고개가 없었고 지금까지 흉년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전부 다 풍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05년도에 한일 합방을 하면서 1905년도에서 70년을 하면은 1975년도입니다. 1975년도에 유신정부 들어서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을 나게 하셔서 우리나라 허리를 동강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일본 시대의 때에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우리가 잘 산다 세계에서 최고 잘 산다 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왠지 대한민국 부산의 백스코에서 WCC 다원주의 잔치를 했습니다. 이방신들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쪽으로 다 쏠리면서 대한민국에 마귀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경제가 지금 내려앉으면서 지금 다 죽겠다 합니다. 그것도 모자랍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떨 줄 알아야 되고 낮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두보로 가지지 마라. 전대 차지 마라. 오직 내 간 그 길 따라와라. 주님은 노숙자였고 주님은 한 푼 없으셨고 주님은 빌려 쓰셨고 주님은 무덤까지도 빌려 쓰셨습니다.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 아래는 행복동산이 아닙니다. 여기는 훈련장입니다. 나그네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세상 임금이 와서 세상의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천하만국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천하만국의 영광 가지고 전 세계의 돈 가지고 조금 칭찬해 주니까 정신없이 글로 넘어가는데 글로 넘어가면 됩니까? 주님 말씀 들어야죠. 연약한 주님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해석할 탓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셨습니다. 너도 그렇게 따라와라. 세상 정들지 말고 그렇게 따라와라. 세상 임금은 우리가 돈 없으면 못 사는 이 세상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와 여자가 돈을 벌지 아니하면 자녀들을 공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가정 안에의 교육이 없습니다. 돈 타령하고 지금 걸어가는 시대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슬금슬금 들어와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말씀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 66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안 오면 찜찜하고 현금 안 내면은 그렇고 그런 생활,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빼앗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세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실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밀입니다. 이거 먹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에 내가 가서 누릴 영광이 보입니다. 생명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갈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떻게 군림하고 어떻게 오는지 지금 오는 것까지도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터져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 매우 어렵습니다. 눈물로 걸어가는 백성들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겉으로 보이는 물질 축복해 줬지만 우리 주님 오셔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땅의 복 아닙니다. 썩어질 복 아닙니다. 없어질 복 아닙니다. 전쟁 터지면 다 없어집니다. 은행 뭐 닦이면 놓고 다 누울 거 돼요? 우리가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연수 자랑할 것 아닙니다. 늦게 믿는 자가 먼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서 계시록 말씀 읽으라고 하면 순종하고 읽으십시오.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책입니다. 술람이 여인처럼 정말로 보들보들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사탄 마귀가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감춰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십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 먹으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대선지, 소선지가 슬슬슬슬 풀려갑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사이비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이비가 많은 계시록을 배우려고 다니시지 마시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러면 지혜의 신, 청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요엘을 시켜서, 요엘 선지자를 시켜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같은 성령이 아니라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은 은혜시대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비둘기같은 성령님, 기름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 말씀 볼 때에는
하나님 지혜이신 총명이신 모략이신 재능이신 지식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판결의 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달게 해 주십니다. 많이 배운 자가요 이 말씀 읽으려면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학적 다 버리고 세상의 학문 다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주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이 여호와의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을 얻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갑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이제 기근 속에 기근이 또 들어옵니다. 이제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단일화되어져서 프리메이션이 전부 다 전 세계에 사람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마와 손등에다가 표를 받게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테러를 방지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마칠 그날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양날 가진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철장 권세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리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아까 지게 계시록 24장 22장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시큰 종교생활하고 가겠습니까? 시큰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 내 생명 던져서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많습니다. 손에 꼽을 만한 이단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다 하고 와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나님의 제단 안에 거짓 선지자가 둔갑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짐승에게 붙잡히고 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단체에 들어가 버리면 계시록 13장 9절에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 아니라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강대국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강대국 일곱 머리 마지막 강대국은 저 소련 러시아입니다. 그 강대국이 공산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 나라가 이제 사상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막아설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다 이마와 손등에다가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3장 8절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헛발짓 하면 안 됩니다. 비퉁비퉁 하면 안 됩니다. 올바로 올곧게 걸어가야 합니다.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생명 던져야 하는데 말씀이 있어야 던지죠. 말씀이 있어야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복음서 가지고 아직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마지막 끄트리에 있는데 계시록 말씀 먹고 알곡 만들어서 천국 창고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데 한 점도 한 점도 이루지 않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율법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먹으면 선악과의 재질이 뽑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에 신부가 주님 얼굴 보려 그러면 죄가 있으면 주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주님 얼굴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너가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 하던 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홍해에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저들을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빼버려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10번이나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한 우리 선악과의 체질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매출하게 주셨고 바로 앞에서 생수 주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다 역사해 주었는데 잠시 그것 받고 또 원망 불평하다가 뒤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다 놔놓고 이 땅 아래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우리를 놔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 가질 자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한 푼 안 주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너가 한 푼 없어도 목회할 수 있느냐? 너가 한 푼 없어도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여기는 정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땅 아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훈련시켜서 내 생명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왕권 누리면서 행복동산에서 살자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듣지 않으십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젖 달라 그럽니까? 아직도 빵 달라 그럽니까? 아직도 옷 달라 그럽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입니까? 장성에서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알곡 신부가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 바라보고 있습니까? 울긋불긋한 거 바라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집니다. 계시록 말씀 20장 제가 보겠습니다.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여기 땅 아래에 만들어 놓은 6일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정들지 말라고 주님이 그토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새하늘 새 땅을 가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하늘도 저 새파란 하늘도 없어지고 해와 달과 별도 없어지고 여기도 다 유황불에 지글지글 타고 있겠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죽어서 섭니까? 다 하나님 살려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느냐? 나는 너 모른다. 너 목회 그렇게 했는데 나 너 모른다. 너 그렇게 은사로 열심히 나한테 충성했는데 나는 모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마지막에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것인데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떨리지 않습니까? 신부는 주님과 같이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주님과 같이 서서 판사로 거기에서 주님과 같이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신부 빨리빨리 말씀 먹어라. 빨리빨리 말씀 먹고 채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나올 때에 빨리빨리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빨리빨리 양고기 먹은 것처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 1장서부터 22장까지 철저하게 사수하고 무릎 꿇고 말씀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